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지난 영상, 고되고 힘든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특징에서 고되고 힘들게 사는 분들의 그첫 번째 특징으로 자신에 대한 고민이 없는 분들을 꼽았습니다.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퇴직 이후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죠. 본인도 답답할 거예요. 시계침은 제깍제깍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고, 회사에서는 미리 알아서 나가라는 듯이를 주는데도 도대체가 뭘 해야 되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충만하게 살지 모르는 인생이라면 그것도 고되고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민은 해야겠는데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고, 나답게 살고 싶은데 그걸 대체 어떻게 해서 찾는지 방법을 모른다고요. 왜냐? 지금껏 그렇게 바쁘게만 살아왔으니까. 그게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 최선의 방법인 줄만 알고 살아왔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바쁘게 살아오면서 해봤을 고민이라는 것도 승진에 대한 것일 테고, 회사를 옮기는 것에 대한 고민이 다였을 거예요. 이렇게 살아온 우리가 경쟁보다는 나답게 살아야 하는 인생 후반전을 맞닥뜨리게 되면 혼란스럽죠.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지상 최대의 과제였는데, 인생 후반전에 들어서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 경쟁은 무의미한 거야. 자, 너희들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하면서 한번 행복하게 살아봐. 아이고. 인생 전반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질문받지 않은 문제를 받았으니, 그 앞에서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 자신에게 꼭 맞는 일을 찾는 방법, 우리들의 인생 직업을 찾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생 직업을 찾고 싶으시다면, 인생 후반전을 충만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후반전을 위한 인생 직업을 찾는 방법. 첫 번째, 자기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이게 제일 중요하고 첫 출발 지점입니다. 내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몰라 안개 속을 걷는 것만 같아 불안하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결국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자신뿐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가족이라도 여러분의 한 면만 알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 주위에서 뭐가 앞으로 잘 된다더라, 너에게 이런 일이 맞을 것 같다라는 말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 내면에서 울리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필요합니다. 왜 이것이 하필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면서 필요하냐면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아마도 윤리 시간에 자아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윤리 시간 맞겠죠? 사전에 나오길 자아는 생각, 감정 등을 통해 행동의 주체로서의 나 자신을 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윤리 시간에 배우지 않은 자아가 있어요. 자아를 나눠보면 사적 자아와 공적 자아가 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일과 개인 생활이 균형을 맞추는 게 이상적인 생활이듯, 사적 자아와 공적 자아 사이에서도 균형을 이루는 게 최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를 가정과 개인은 없는 일 중독자로 살 것을 요구해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2, 30년을 회사의 요구에 충실히 따르는 직장형 인간으로 살다 보니 우리의 사적 자아는 여전히 미발육 상태로 머무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적 자아는 외부의 성취와 인정이 아니라 나 자신, 그 자체로서 아름답고 훌륭하고 또 사랑받고 있다는 관계 속에서 체험을 통해 성장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 기회를, 이런 시간을 가져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사적 자아를 재발견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사적 자아를 재발견하고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유년기에서부터 중장년에 이른 지금까지 뭘 했을 때 기분이 좋았는지, 행복감을 느꼈는지, 짜릿한 성취감을 느꼈는지, 어떤 때 자부심이 아주 만땅으로 채워졌는지, 그래서 아, 이게 나다운 거였구나 하는 생각에 수고했다며 자기 어깨를 두드려주고 싶은 때가 언제였는지, 그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자신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사는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아, 이걸 했을 때 내가 행복했구나. 이걸 해보면 행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골방에 틀어박혀서 머리 싸매고 뭐 머리를 질끈 묶고 심각한 표정으로 식음을 전폐한 채 몇 시간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고민한다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들 하죠. 앨범 속 사진들도 하나하나 들여다보기도 하고 책꽂이에 꽂힌 재미있게 읽었던 책들도 한번 다시 뒤적거려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짧은 글들도 적어보면서 어떤 틀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회상과 상상을 넘나들어 보는 겁니다. 마치 브레인스토밍 하던 말이죠. 브레인스토밍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아이디어,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를 그냥 아무런 구애 없이 적어보는 거예요. 쭉. 아, 이건 안 돼, 이건 돼. 그런 생각도 할 필요도 없이요. 떠오르는 생각들과 관련해서는 굳이 나이, 경력, 전문 지식의 빈약함, 뭐 재정적인 문제, 남들의 시선, 실패에 대한 부담감 등 자신을 주저앉힐 그 어떤 제약들을 개입시키지 않고 그냥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상생의 나라를 펴보는 겁니다. 쭉 적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을 흥분시키는 여러 개의 일들이, 여러 개의 그 직업 후보군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스포츠와 같이 신체적 재능과 강인함을 요구하는 직업들만 빼고 다 괜찮아요. 아, 내가 어렸을 때 축구선수가 되고 싶었다. 지금도 조기축구에 나가서 축구할 때가 제일 재밌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직업을 축구선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신체적 재능과 신체적인 강인함을 요구하는 직업들 빼고 말이죠. 이런 건 괜찮습니다. 앱 개발자가 되보자. 뭐 글을 써서 작가가 되자. 목공예가가 되고 싶다. 아니면 뭐 통나무집 짓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거는 지금의 전문 지식 여부와 상관없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공부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괜히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생각하는 건데 뭐가 문제겠어요? 또 이런 것도 아닌데. 한번 해보시면 이 재미가 쏠쏠하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인생 후반전을 위한 자신에게 꼭 맞는 일을 찾는 방법. 인생 직업을 찾는 방법. 두 번째, 현실을 입체적으로 파악한다. 머리로 생각만 했던 미래의 직업의 실상은 체험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체험은 책을 통해서 또 뭐 업계에서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몸소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겠죠. 어느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입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모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업계에서 현역으로 뛰고 있는 분들이라도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자신이 경험한 것들에 기초한 제한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고 더욱이 위험한 것은 그것이 극히 주관적인 얘기라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생활을 접고 이민을 떠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분이 있다고 하자고요. 요즘은 한두 달이 건너면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친인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인척에게 물어보겠죠. 그 나라에 가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현실을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민 가면 살만해요? 일자리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취직 잘 되나요? 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사람의 마음과는 달리 답하는 사람은 자신의 처지에 기초해서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민 와서 개고생하고 있다면 야야야 오지마. 한국이 최고야. 일자리도 없고 인종차별이 있어서 한국 사람은 취직하기도 힘들어. 아유 절대 오지마. 생각도 마라. 그냥 그 정신으로 한국에서 살아라. 이렇게 부정적으로 답할 게 뻔합니다. 반면 현지 기업에 취업해서 잘 정착한 사람이라면 긍정적인 답변을 해줄 거예요. 아유 너무 좋아. 아유 와 빨리 와. 야근도 없이 칼퇴근하고 인종차별 전혀 없이 취업할 수 있어. 취직하기도 쉬워. 입사하고도 직원들이 또 모두 잘 적응하러 도와줘. 아이 빨리 와. 너무 좋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두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하시겠어요? 둘 다 위험합니다. 양쪽 다 얘기를 들어봐야 하지만 직접 가서 한 달이라도 살아보면서 결정하는 게 제일 좋겠죠. 미래의 그 나의 인생 직업을 알아보는 것도 이와 다를 게 없습니다. 업계에 잘 나가는 사람, 고생하는 사람 모두의 얘기를 들어보고
객관화시켜서 정리하는 게 필요하죠. 한쪽 말만 듣고 너무 기대에 부풀거나 다른 쪽 말만 듣고 지레 포기하면 안 될 일입니다. TV 프로그램 골목식당을 보신다면 아시겠지만 잘 되는 식당과 못 되는 식당 다 모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같은 환경 속에서도 말입니다. 인생 후반전, 인생 직업을 찾는, 자신에게 꼭 맞는 일을 찾는 방법. 세 번째, 트렌드를 읽는다. 책을 통한 정보 습득은 깊이와 내용이 있다면 업계 트렌드를 이해하는 데는 전문 잡지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느 업종이나 업계 사람들을 위한 전문 잡지나 신문이 있는데요. 그걸 잘 활용하면 업계 트렌드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업계 사람들의 고민은 무엇인지, 업계와 관련된 정책적 현안은 무엇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면 그걸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트렌드가 가고 있는지. 그래서 강점을 보강하고 약점을 메꿔서 성공할 확률을 쭉 높일 수 있게 되죠. 인생 후반전을 위한 인생 직업을 찾는, 자신에게 꼭 맞는 일을 찾는 방법. 한 발 담궈 본다. 뭐니 뭐니 해도 몸으로 직접 체험해 보는 것만큼 현실을 이해하는 데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퇴근 이후 또는 주말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직접 체험해 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하고 싶었던 일이라고 다니던 회사를 당장 때려치우고 마음에 품었던 새 일을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참아라 참아라 누그러뜨리고,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알바를 하던, 무급으로 일해보던, 교육을 받던지 몸소 체험을 해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왜 귀농을 꿈꾸는 분들은 주말 농장부터 시작해보시잖아요. 조그만 텃밭 분양받아가지고 야채를 키우고 뭐 그런 일 해보시죠. 아니면 귀농학교에 들어가 센 기초부터 배우기도 하고요. 이렇듯 시간을 두고 일단 한 발 먼저 담가보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 더구나 인생 후반전을 살아낼 자신에게 꼭 맞는 일을 찾는 일은 아주 중요하고 그런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은퇴 준비는 최소한 퇴직하기 5년 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 5년이란 시간 동안 자신에게 맞는 인생의 업을 찾아 공부하고 능력을 키우고 체험을 해보면서 서서히 무게중심을 지금의 직장에서 인생의 직업으로 옮겨야 하는 겁니다. 이 무게중심이 옮겨가면서 가운데를 지나 인생의 업으로 넘어오게 되는 순간부터 회사에서 무슨 얘기를 하던 무슨 일이 일어나던 전혀 불안하지도 않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나가도 대안이 있으니까 마음에서 막 풍파가 일어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퇴직해서 아 무엇을 해야지 이렇게 적어놓는 게 은퇴 준비가 아니라 퇴직 전에 이미 자신의 새 일이 가동되고 정상궤도 바로 턱 밑까지 올라와 있어야 그게 진정한 은퇴 준비가 되는 거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운동선수들이 시즌이 끝나고 쉬었다가 시즌을 맞이할 때 신의 기량에 최소한 7, 80%까지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합에 들어갈 때 100%, 90%, 100% 만들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은퇴 준비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내면의 소리를 귀 기울여서 사적 자아를 회복하고 재발견하는 게 첫 번째로 할 일이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모두 인생 후반전을 행복하게 살아낼 자신에게 꼭 맞는 인생 직업을 찾으시길, 또 찾으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